안녕하세요. 해법영어교실 10월 학부모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해법영어교실 교육팀 송영욱입니다. 지난 8월과 9월 라이브 학부모 세미나에 이어서 올 10월도 이렇게 세미나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리 원장님들, 우리 어머님들, 오늘은 저희가 8월, 9월 학부모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던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인 자기주도 학습 능력, 특히나 영어 학습 능력을 기르기 1탄으로요, 영어 원서로 실력을 쌓자, extensive reading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이 10월이잖아요. 벌써 2020년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들고 있는 요즘인데요. 우리 학부모님들, 지금 이 순간, 혹시나 여전히 우리 아이와 온라인 수업, 그리고 원격 수업과 씨름 중이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커피 한 잔과 함께 여유롭게 이 학부모 세미나를 듣고 계신가요? 아마 후자이신 우리 학부모님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 추석 연휴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1단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떻게 됐나요? 학교의 밀집도가 3분의 2 이내로 완화되면서 이제 이번 주부터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다음 주 19일 월요일부터 우리 아이들이 등교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님들이 이것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전보다는 기분이 조금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여기에 더해서 특히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도 여전한 수도권, 그리고 과대 밀집, 학교와 학급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밀집도 3분의 2 조치를 적용을 받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간 계속적으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해 오면서 등교 일수가 부족한 저학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학교 적응하는데 어려움도 있었고 사회성 문제라던가 기초 학력 저하의 문제로 이번부터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주 3일 이상 등교를 할수 있도록 확대를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지난 발표에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등교를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예요. 나머지 학년, 또 학급별로 여러 가지 형태로 아마 등교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오전, 오후반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뭐 격일로 혹은 요일별로 여러 가지 형태로 학교마다 운영의 방식은 다르겠지만 결국 비수도권과 저학년들을 중심으로 이제 전면 등교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등교한다니 너무나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지난 6, 7개월에 그 방학인 듯 개학 같은 이런 시기들이 우리 학부모님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실 텐데요. 사실 이 기간 동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 수업 그리고 등교 수업이 병행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기간은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기나긴 학습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너무나 커져버린 학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등교를 하겠으나 학교에 다시 수업에 적응하고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코로나. 이거로 인해 학부모님들 마음이 상당히 가벼우면서도 또 무거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이제 등교를 시작한 우리 아이들. 요즘 아이들,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우리 요즘 아이들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하지 않아. 아마 이한 문장으로 우리 아이들을 표현했는데 이해가 많은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하거나 뭐 테스트를 볼때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모르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아서 책 읽는 거 너무 싫어요. 혹은 분명히 책은 다 읽었는데요.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혹은 읽으면서 앞에 내용을 다 까먹어서 다시 앞으로 계속 도돌이표만 찍고 있어요. 라는 말도 하고요. 긴 글뿐만이 아니라 짧은 글조차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을 격하게 공감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볼때 문제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시험 문제를 틀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특히나 텍스트 베이스의 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 제가 한번 우리 문해력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짜잔! 이 얼굴이 피다라는 표현을 혹시 아시나요? 아마 우리 학부모님 세대들은요,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얼굴에 살이 오르고 화색이 돌다라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근데 이 표현을 들은 우리 아이들의 반응이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아이들의 답을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굴이 피다라는 표현을 듣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쳤다. 옆에 그림 보이시나요? 사람 얼굴에서 피가 뚝뚝 흐르고 있습니다. 얼굴이 피가 된 거죠. 이렇게 아이들이 이 표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상천외하기도 하죠. 자, 또 다른 표현을 한번 볼게요. 두문불출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아마 다 모든 뜻을 알고 계실 거예요. 집 안에만 있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현재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딱 맞는 표현이기도 하죠. 이 두문불출을 들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여기서 잠깐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의 굉장히 기발하고 기상천외한 답들을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정답은 없으니까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남겨주신 세 분의 학부모님에게 선물을 쏘겠습니다. 단, 사전 예약자 분의 하나니까요. 요거는 참고해 주세요. 자, 한번 준비되셨나요? 어떤 대답을 우리 아이들이 했을까요? 편하게, 재미있게 남겨주시고요. 기상천외한 우리 아이들의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짠!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두문불출이라는 사자성어를 보고 우리 아이가 실제로 두 문과 화산이 분출하는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발한 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는요, 이렇게 집중을 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언가 그림, 산 같은 걸 그려놓고 막 폭발하는 것 같은 이런 그림을 또 그려놨네요. 또 어떤 친구는요, 화를 엄청나게 낸다라는 표현으로 이 두문불출이라는 사자성어를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굉장히 창의적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실제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네. 자, 이 문해력 부족이라는 내용들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똑똑하지 않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사고가 선별적으로 향상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스마트한 생활을 환경의 혜택으로 받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기술 능력이 굉장히 향상됐다라는 건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나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이들이 텍스트보다 이미지 혹은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굉장히 빠르게 습득하다 보니 당연히 지식의 양도 많아졌죠. 하지만 깊이는 얕을 수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확연하게 늘어난 능력 중에 하나가 단시간에 방대한 정보를 접하고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선별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졌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은요,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하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글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이 부족한 이런 상황들은요,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나 사고력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우리 초등학교 자녀가 혹은 우리 학생이 문해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하지만 나중에 나아지겠지 하고 두었다가 중학교 또 고등학교 과정에 가서는 이런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고등과정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위해 열심히 달리죠. 수능에 영어 영역의 문제를 혹시 우리 학부모님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어는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모두 다 한국말의 네이티브지만 국어 영역의 지문들을 보면 너무나 어려워서 풀기가 쉽지 않잖아요. 영어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인
70분 동안 총 45문항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이 문제들도 독해 지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죠. 한번 예전에 우리가 수능을 봤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시험지 거의 반바닥을 지문이 차지하죠. 짧게는 130개 단어에서 많게는 350개가 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지문들을 시간 안에 읽고 빠르게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제한 시간은요, 한 문항당 90초를 넘길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70분 안에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그 문제조차도 이해를 못해서 답을 못 찾고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은 현상들이 수능을 만나는 이 중등, 고등 과정에 올라가게 되면 아이들에게 커다란 벽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해도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문서를 접하고 이 문서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가운데 이 문해력,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오류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결과치도 있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성인이 된 후에 아,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니 열심히 다시 한번 공부해 봐야겠어라고 하면서 나의 의지로 훈련하고 교육을 해도 사실 이 문해력, 부족한 문해력을 채우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결론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학창 시절부터 이 부족하지 않게 글을 제대로 읽고 쓰는 능력들을 꾸준히 채워가야 하는데요.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학습 공백이 커져가다 보니 이런 문해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생기는 걸 우려해서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이 이 기간에 아이들이 책 읽기 활동을 통해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채워갈 수 있고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독서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는 어떨까요? 영어도 언어이죠. 영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우리 리터러시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리터러시 능력도 영어 책을 읽으면서 기를 수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 교수님이 누군지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언어학자인 크라센 교수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가요? Extensive reading, 책을 읽는 게 바로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뭐예요? 영어를 배우는데 The only way to learn English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영어 책을 읽음으로써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영어 리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우리 학부모님들 보시면 영어의 방법, 읽기 방법 중에 하나인 intensive reading이 나와 있네요. intensive reading은 정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하나의 단어, 그리고 문장, 문법, 구조들을 속속들이 파면서 공부를 하는 영어의 리딩 방법인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공교육 그리고 영어 학습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학습을 위한 모든 영어 학습을 intensive reading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intensive reading 말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extensive reading도 있습니다. 바로 다독인데요. 다독도 말 그대로 많은 책을 읽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다독의 목표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intensive reading과는 다르게 시험이나 이런 학습의 부담감 없이 책을 읽으면서 즐거움 그리고 다양한 간접 경험과 배경 지식을 습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음으로써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정보들도 접하고 이를 통해서 책을 읽는 습관과 영어라는 언어를 학습하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intensive reading인 정독과 extensive reading 이 다독 두 가지는 그 어느 것 하나에 치중할 수 없습니다. 정독은 한마디로 영어를 깊이 있게 파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다독은 넓게 보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요? 밸런스 있게 리딩을 해야 균형 잡힌 읽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독과 다독을 두 가지를 잘 믹싱해서 우리 아이 영어 실력을 길러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해법 영어 교실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해법 영어 교실은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독 프로그램과 다독 프로그램 두 가지를 적절하게 믹스해서 우리 아이의 가장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돌아와서 오늘의 주제인 extensive reading, 다독의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다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주제의 글들을 많이 읽는 걸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다독인데요.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같이 EFL 환경, 영어를 매일매일 접할 수 없는 환경에 아이들이 여러 가지 영어, 문화권들을 통해서 어떤 걸 익힐 수 있을까요? 바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영어에 대한 노출도 할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직접 영어 문화권에 가지 않아도 그 여러 가지 책들 속에 나와 있는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 간접 경험도 할수 있고 다양한 배경 지식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책 읽기를 차곡차곡 시작해 준다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를 읽으면서 독서 습관까지 잡아서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의 학습에 자기주도 학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귀한 학습 습관을 잡는데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나 내 수준에 맞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저희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특히나 다독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우리 아이 수준에 딱 1대1로 맞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쉬운 책부터 스타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책이 있어요. 이거 한장 읽고 넘어가기도 사실 벅차고 힘들잖아요. 조금 쉬운 레벨로 가볍게 읽기를 시작한다면 이 익스텐시브 리딩의 가장 큰 목표인 즐기면서 재미있게 책을 읽는 훈련들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아이의 레벨이 올라가는데 문제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이 올라가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도 생길 수 있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독으로 아이들이 하나하나 단어부터 문법, 문장의 구조들을 이해하는 정독, 인텐시브 리딩의 학습이 필요한 것이죠.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요. 우리 아이들이 원서 책을 읽을 때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한 5개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읽기 너무 버겁습니다. 대략 그 아이가 전체적으로 책을 읽었을 때한 70%에서 80% 정도 내가 대충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아이한테 맞는 수준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다독을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독서 리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뭐 렉사일 지수라던가 AR 그리고 DRA 지수가 그것인데요. 우리 먼저 가장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렉사일 지수부터 한번 볼게요. 렉사일 지수는 미국 교과서와 모든 원서에 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이 렉사일 같은 경우는 0부터 2000 레벨까지 있는데요. 지수가 높을수록 난이도가 높습니다. 2000 레벨 정도 되면 미국 대학원 수준의 리딩이 가능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과 비교해서 우리 수능 영어 영역의 평균 렉사일 지수를 보면 대략 한1180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로 봤을 때 어떤가요? 미국 고등학교 한 9학년에서 10학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또 많이 애용하고 알고 계시는 AR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AR 지수는 미국 4만 5천 개 이상, 초, 중, 고 합쳐서 거의 3분의 1 이상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독서 지수인데요. 이 AR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익숙한 게 학년으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교과서, 미국 학년 커리큘럼과 연결되어 있어서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3.4라고 하는 지수면 앞자리가 학년, 뒷자리가 개월차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3학년, 4개월 수준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또 마지막 하나 DRA라는 지수도 한번 볼 건데요. 사실 그렇게 대중적인 지수는 아닙니다만 해법 영어 교실의 다독 프로그램인 다북스에서도 또 연계해서 나오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가장 낮은 초보 레벨인 A부터 80까지의 독서 지수를 표현한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렉사엘이나 AR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지수를 호환해서 볼 수 있는 호환표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원서를 읽는다면 굉장히 큰 기준점이 되는 해리포터 원서책을 좀 갖고 왔는데요. 해리포터 아즈카반의 죄수라는 책 같은 경우는요. 렉사일 지수가 880 그리고 AR 지수로는 몇인가요? 6.7 6학년 7개월 수준입니다. 보통 미국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4학년 정도부터 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읽기 시작한대요. 해리포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800대부터 거의 1000 1000이라는 지수가 넘는 렉사일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4학년부터 6학년 정도 사이에 이 해리포터 이야기 책을 가장 많이 읽는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교과서는 어떤 렉사일 지수를 갖고 있을지 제가 화면에 좀 가지고 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교과서 렉사일 지수인데요. 우리 지금 봤던 해리포터의 880이라는 지수가 보이시나요? 없죠. 실제로 우리 아이들 특히나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지수가 미국 그레이드로 보면 그레이드 2, 2학년 정도의 수준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당연히 영어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부분들을 베이스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학습의 공백이 생기면서 기존보다 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리터러시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해법 영어 교실의 원서 온라인 다독 프로그램인 다북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북스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DRA 지수와 렉사일 그리고 AR 지수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렉사일로 한번 보면요. 가장 밑단계부터 1100 정도니까 거의 미국 그레이드로 중학교 수준까지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1000권의 원서를 레벨을 10단계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단어수 보시면요. 낮은 레벨은 한 권에 15개 정도 단어가 나오는 원서책부터 많게는 한 권에 3,800개의 단어가 나오는 원서 도서까지 굉장히 다양한 레벨의 1000권의 많은 도서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그레이드로 K-9이 연계가 되어 있고요. 해법 영어 교실은 다독만 하는 게 아니라 정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학습의 스킬을 잡아주는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정독 프로그램과도 연결을 해서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책 읽는 습관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다북스 온라인 원서 도서관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살펴보실 건데요. 이것 통해서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 지식도 쌓고 우리 아이가 매일매일 적어도 한 권의 원서 이야기책은 읽으면서 책을 읽는 습관도 잡고 거기에 여러 가지 독서 활동으로 인풋과 아웃풋까지 출력해내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경 지식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다북스는 미국 교과서 1위 출판사인 HMH사의 무려 1000권의 도서를 해법 영어 교실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1000권이 넘는 도서들은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과학, 정치, 그리고 여러 가지 스포츠라던가 여러 형태의 다양한 주제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해법 영어 교실에서 만든 교재로서는 만나볼 수 없었던 다양한 어휘라던가 여러 가지 정보성, 문학성 유형이라던가 혹은 유려한 작가들의 다양한 문장, 어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경 지식도 쌓고 또 글을 통한 지식의 확장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뭐였죠? 네, 다독의 목표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방대한 1000권의 도서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1000권의 도서를 좀 레벨별로 하나씩 만나볼까요? 화면에 보시면 레벨 2, 좀 낮은 레벨인데요. 이렇게 한 페이지에 한두 문장 정도부터 스토리로 재미있게 시작하는 원서 도서부터요. 단계를 좀 올라가면 문장이 좀 늘어나네요.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레벨 6 정도 되면 주제도 굉장히
방대해집니다. 뭐 아키텍처라던가 빌딩, 그리고 나노테크놀로지 같이 논픽션의 소재들도 아이들이 만나면서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북스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천권의 도서관 프로그램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이 다북스에 대한 퀴즈를 제가 잠깐 드릴게요.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자, 해법여고의 다독 프로그램인 다북스는요, 총 몇 권일까요? 몇 권인지 우리 학부모님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아까 동일하게 저희가 선물을 챙겨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세 분까지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남겨주시고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총 몇 권인가요? 네, 무려 1,000권. 1,000권의 원서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진행합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책을 우리 아이들이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인터넷 웹페이지, 그리고 태블릿이라던가 스마트폰, 그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아주 편하게 책을 읽는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온라인으로 시작되는 학습의 콘텐츠는요, 아이들이 그냥 순서대로 쭉 따라가면서 학습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권당 뭐 최대 한 20분 정도 소요되다 보니 아이들이 부담 없이 책을 쭉 읽어가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책을 한 권, 두 권 읽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앞서도 말씀드릴 것처럼 계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는 습관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다북스라는 그 원서, 이야기책 읽기에는요, 우리가 왜 책 읽기에 가장 중요한 활동인 사전과 사후 활동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원서 리딩 지문을 읽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before reading을 통해서 내가 읽을 이 원서 책에 대한 다양한 지식도 얻고 또 흥미도를 유발하고 사전 단어학습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리딩학습 후에는 학습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는 애프터 리딩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어도 정리하고 내용 이해도도 점검해 보는 등 다양한 형태로 학습한 리딩, 이 원서 이야기책을 정리해 보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천재교육에서 만든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인데요. 중학교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리딩 지문 학습을 하면서 독해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제가 샘플 레슨 하나 가져왔습니다. 총 5페이지에 해당하는 리딩 지문을 학습하는데 이 학습 전에 before reading으로 리딩 지문에 대한 사전 이해도 점검, 그리고 여러 가지 흥미 유발하는 활동들을 하게 되고요. 리딩 지문 학습하고 난 후에는 after reading 활동으로 이 학습한 리딩 지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도를 점검하기도 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구조 단위로 정리해보는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 교과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학습으로 흐름 안에서 들어가는지 제가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before reading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다양한 사전 영상을 통해서 재미있게 영어 책 읽기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전 영상 한번 잠깐 만나볼까요? 안녕. 여기 떠있는 알록달록한 풍선들 좀 봐. 내 친구들과 여는 파티에 이 풍선들을 가져갈 거야. 아주 예쁘겠지? 너도 우리의 신나는 파티에 오지 않을래? 아주 재밌을 거야. 같이 가자.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사전 프리리딩 영상은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니 한국말로 제작해서 아이들의 이해를 돕는 짤막한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나면 우리 아이들은 본격적인 리딩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총 1,000권, 10개 레벨 중에 여섯 번째 레벨의 도서 하나를 샘플로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One Hickory Tree in a Forest by Frank Coffin. Illustrated
by Christiane Beauregard. It is fall in the forest. Squirrels are busy scampering among the oak and beech trees. In another tree, a squirrel stops suddenly. You may suppose he is in danger. He drops a nut and runs off. The nut the squirrel dropped falls near some others. The nut strikes a stone and bounces down the ridge. The nut comes to rest not far from a stream. It lies under the edges of last year's leaves. Luck has given this nut a chance. It will grow into a shagbark hickory tree. Most others like it will not because the squirrels know when the trees bear fruit. Their sharp teeth pierce the hard shell inside, and they eat the delicious nut. 네, 이렇게 스토리 영상을 보셨는데요. 보시면 하이라이트 쳐져있는 거 보셨나요? 아이들이 문장 하나하나를 들을 때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하이라이트 표시도 되고요.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이 리딩, 읽기 활동을 진행합니다. 하고 나면 화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애프터 리딩 활동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독서. 이 책 읽기 다독 프로그램을 보셨는데요. 이렇게 EFL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 책을 읽을 때는요. 온라인으로 책만 읽고 끝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애프터 리딩 활동까지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조금 더 꼼꼼하게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의 이 활동들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오프라인 다북스 북리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독후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단순히 내가 책을 읽는다면 그 책을 쓴 저자의 생각이 그냥 오롯이 나의 생각이 된다면 다양한 독후 활동으로 우리 아이들이 아웃풋을 통해 그 생각과 나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계속적으로 비판적인 사고력도 기를 수 있고 이를 통해 정말 말 그대로 이 독서를 통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오프라인 북리포트입니다. 오프라인 북 리포트는요, 우리 아이들이 읽은 책을 좀 낮은 레벨에서는 새롭게 배운 단어들을 한번 적어본다거나 문장의 구조, 스트럭처들을 한번씩 이렇게 도식화된 형태로 정리해보는 단순한 북 리포트를 스타트로 해서 레벨이 조금 올라가면 우리 아이들에게 Think and Do라는 활동으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컴프리헨션 과정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레벨에 맞춰서 이렇게 독후 활동을 통해 실제로 아웃풋 과정까지 출력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에서는 사실 듣고 손가락으로 터치터치 하면서 학습을 했다면 실제로 이 오프라인 북리포트에 연필을 들고 내가 배운 내용들을 한 번씩 다 꼼꼼하게 적어보면서 더블체크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법 영어 교실의 익스텐시브 리딩, 다독 과정인 다북스를 만나셨는데요. 앞서 제가 리딩은 하나에만 치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다북스를 통해서 충분히 다양한 책을 통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다면 이제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고 더 많은 읽기와 풍성해진 아이들의 학습을 채워주기 위한 intensive reading, 정독 과정이 필요합니다. 해법 영어 교실의 학습 프로그램은 다독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아이들이 정말 스킬을, 영역별 스킬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해법 영어 교실은 balanced reading, 밸런스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포커스 되어 있습니다. 자, 해법 영어 교실의 정독 프로그램을 만나기 전에 여기서 잠깐 오늘의 출석 인증 단어가 나갑니다. 오늘의 출석 인증 단어는요, 오늘의 핵심적인 키워드죠. 바로 다북스입니다. 자, 우리 생방송이 종료되고 받으시는 문자에 다북스라고 입력해서 다시 보내주시면 출석 인증이 되니까요. 꼭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자, 우리 다시 돌아와서 이 비대면 시대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이 계속적으로 부족하고 학습에 공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에 다독과 함께 정독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을 탄탄하게 잡아줄 해법 영어 교실의 정독 프로그램을 좀 만나보실 건데요. 해법 영어 교실의 이 시스템과 프로그램은 사실 제가 지난 8월 또 9월 라이브 학부모 세미나 때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 건데요. 요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시대에 맞춘 스마트한 학습을 할 수 있는 HB 스마터라고 하는 태블릿과 이것들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확장해서 수업할 수 있는 천재교육에서 만든 탄탄한 커리큘럼의 교재 그리고 선생님의 코칭과
가이딩으로 우리 아이들 K-9이죠. 예비초부터 중등 아이들까지 모두 아이들이 온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학습 과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HB 스마터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자기만의 레벨로 자기만의 영역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잡게 되는데요. 스마터 안에는 그날 그리고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영역에 해당하는 학습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 배워야 되는 스킬들을 정말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액티비티들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부족한 영어의 인텐시브 리딩 과정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학습한 내용들은 교재로 와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 보는데요. 해법 영어 교실의 교재는 영어 학습에 필요한 총 8가지 영역을 K-9 우리 아이들 전 연령대에 걸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레벨별로, 연령별로, 영역별로 총 400권이 넘는 교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요, 학년별 목표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예비초라면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초 습관을 잡는 데 목표를 두고,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이제 중등부를 가기 위해서 영역별로 탄탄하게 아이들 수준에 맞춘 기초 쌓기가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중등과정에 올라가서는요, 이렇게 쌓은 기초를 베이스로 계속적으로 영역별 심화학습을 통해 대입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영역별 기본기를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학교 아이들 과정 같은 경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이해 못해서 문제를 못 풀고 틀리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학교 내신 시험까지 대비할 수 있는 중등영어 문제은행이라는 내신 대비 프로그램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기 위한 학습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난 8월, 9월 코칭, 선생님의 가이딩, 학습 코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 중간중간 아이들의 학습 상황들을 계속 점검하시고 동기부여하면서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습관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은 학습이 끝나고 나면 홈스터디라는 스마트한 숙제 앱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복습하는 과정까지 가지고 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이 저희 해법 영어 교실의 정독 시스템 만나셨는데요. 이 정독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영어의 실력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 위즈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필수적인 능력으로 어렵지 않게 공부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해법 영어 교실의 익스텐시브 리딩, 다북스, 다독 과정과 인텐시브 리딩인 HB 스마터의 학습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이 영어는 정말 자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해법이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세미나는 마칠 건데요. 혹시나 나는 해법 영어 교실이 더 궁금해요 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 해법 영어 교실 공식 유튜브 채널이나 또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들도 얻으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아이들의 원서, 익스텐시브 리딩으로 영어 실력을 잡을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습관 잡기 1탄, 오늘의 학부모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